좋아요, 구독. 여긴 영국이에요. 이건 런던의 유명한 시계탑 빅벤이죠. 빅벤? 시계탑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타워인데 별명인 빅벤이 더 유명해져서 빅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여긴 웨스트민스터 궁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여왕님이 살았대요. 아, 아무래도 여왕이 되면 여기서 살아야지. 아이고. 유네스코가 선정한 영국의 세계문화유산 웨스트민스터 궁전. 따라 세계 탐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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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유니언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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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는 이름은 유니언제. 아하 영국 영국. 뭐야 뭐야 무슨 일 났나? 오늘은 연극하는 날이거든요. 하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기 잘하네. 뭐 이 정도쯤이야. 아하. 영국엔 셰익스피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많은 공연이 만들어졌죠. 그 중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정말 유명해요. 왜냐하면 가지마 로미오. 내 사랑 줄리엣. 너무너무 슬픈 사랑 이야기거든요. 국기 따라 세계 탐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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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유니언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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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는 이름은 유니언제. 아하 영국 영국. 안녕 난 뉴턴. 중력을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야. 중력이 뭔데요? 지구가 물건을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 내가 발견한 것이 바로 중력이라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사과도 땅에 떨어지고 사람도 지구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만약 중력이 없었다면. 아, 지키리우스 살려! 사람들도 둥둥 떠다녔을 거야. 영국의 위인 뉴턴! 우! 영국에 가면 빅벤도 있고 버킹엄 궁전 여왕님도 있고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 있고 뉴턴도 있고 피시앤칩스 먹고 영국이 좋아 영국이 좋아 영국! 영국 구경 가야 돼!
만드나? 스리랑카 내가 주면 아르헨티나 소승 다른 터키 별이 많아 기이